내일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미국 시민권자들은 사전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이유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사전 여행 허가제가 본격 도입됩니다. 한국은 이미 9월 달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미국 시간으로는 오늘부터입니다. 사전 여행 허가제는 무비자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방문 24시간 이전 온라인을 통해 심사를 받습니다. KETA 시스템은 한국어와 영어를 제공합니다. 이메일과 여권 정보 등 개인정보를 입력한 뒤 수수료 만 원을 결제하면 됩니다. 환율에 따라 변동이 생길 수 있지만 현재 환율로는 10달러를 넘지 않는 금액입니다. 수수료는 미국은행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사진은 100KB 이하의 용량으로 첨부해야 하며 체류지 주소는 온라인 검색을 통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각종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승객 위험도가 점수로 산출되는데 보통 결과는 30분 이내로 알 수 있습니다.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조건부 허가나 입국 불허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 허가를 받는 경우 한국행 비행기 탑승은 허락되지만 본 입국 심사에서 탈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입국 불허 판정을 받는 경우 아예 한국행 항공기를 탑승할 수 없습니다. 승인된 허가서는 인천공항 입국 시 서면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모든 작업이 전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전 여행 허가제는 항공기와 선박 탑승 24시간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컴퓨터를 사용해 신청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